EMF 측정기가 T자 형태로 반응을 해요. 저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문 넘어간 곳까지. 여기 계속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 여기서 죽었어요? 머무르다.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였어요? 약 먹고 하지 마라. 카메라 녹음을 중지하십시오. 삼촌. 그때도 근데 버프가 좀 있긴 했어. 자, 일단 EMF 측정. EMF입니다.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이건 정상 수치야. 아, 버프 너무 심한데. 희한하다. 자, 일단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 누가 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냄새가 났다 안 났다 그러는 게 꼭 가까이 왔다 안 왔다 그 냄새 있잖아. 누가 가까이 오면은 냄새가 나는데 멀리 가면 없어지면서 나는. 아까랑 자기장이 다릅니다. 불과 1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냐 여기서 냄새가 나거든. 지금 좀만 한 칸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찾아야 됩니다. 자, 저쪽, 요쪽, 여기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을 거야. 아, 여기까지 지금 아직까지 높아요. 계속 높습니다. 아, 왜 이렇게 높지? 가운데 아직까지 높아. 마지막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서 정상이지? 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네. T자 형태로 시작을 되는 거 보니까 저 가운데에서 측정을 한번 더 하고 여기다 장비를 한번 대볼게요. 이 가운데에다가 이건 완전 백스.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도 여기서 유독 여가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 인덕션. 이 360도 센서가 달려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봐봐, 이렇게 보이죠? 있는데? 자, 움직임 체크하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라든지 뭔가 소리에 반응을 하면은 여기 게이지 알려줘요. 이 주변에 뭔가 있나봐. 지금 이 T자에, 이 T자 라인에, 예전에도 제가 여기 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아직까지 안 가고 계속 그런가 봐요. 어? 오르골 울려요. 또 다 장비 다 반응합니다 지금.
신형 로봇입니다. 움직임에 반응을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 그쪽으로 갑니다. 보여줄게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다른 거는 그냥 소리만 내잖아. 얘는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자, 잡아봐요. 오케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모두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얘만 지금 왔다 갔다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이 로봇만 보이죠? 살짝살짝씩 움직이는 게 보일 거야. 야, 개자식아,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야, 잠깐만. 개자.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야, 솔로 가. 빵 쳐야 돼, 빵 쳐야 돼. 요쪽이라고. 어?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 장비가 계속 잡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장비가 계속 잡아요. 장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 지금 커브 들어갈 거고 갔어요. 다시 저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있어, 저 로봇. 처음에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EMF 측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EMF 측정기가 T자 형태로 반응을 해요. 저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문 넘어간 곳까지. 넘어지네. 계속. 얘 원래 잘 안 넘어지거든요. 내가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갖고 놀아봤는데 얘 잘 안 넘어지는데 되게 잘 넘어지네. 누구 있냐? 잠깐만 대화 한번 해볼까 우리? 야, 이쪽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쪽에
이 빗을 잘 봐보면은 잘 뭉개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뭉개지는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움직이면은 이 빗이 지나갈 때 뭉개질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잘 봐봐. 내가 지나가면 이 빗이 뭉개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굴 봤습니다. 40대, 4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약간 살집 있고 풍채 있으신 여성분으로 단발머리신 분이거든요. 약간 머리에 웨이브 져가지고. 자, 봤습니다. 여기 안에 계시거든요. 잠시만요. 자, 바로 작동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아줌마, 아주머니, 아주머니, 초록색 불 안 나오네. 아주머니,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줌마예요? 사모님이에요? 장비 갖다 대는 데마다 이 T자는 다 일어나. 딴데 혹시 장비가 지금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저기 입구 있다가 한번 나와볼게요. 여러분, 장비를 저기요. 이 아줌마 때문에 그런가? 여기는 의외로 근데 깨끗해요. 오히려 여기는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랑 같이 장비가 작동을 해준다고 하면은 장비를 대면 여기는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장비를 몇 가지 한번 대볼게요. 일단 아까 오르골이랑 인덕션 같이 생긴 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파란색 돌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감지가 되면은 저게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까는 감지할 틈도 없이 바로 거기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틈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감지를 한 거고. 자, 모든 기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오르골은 쭉 멀리까지 되지만 이 360도는 이 반경 안에 해야 돼. 그러니까 멀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이거겠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열화상 감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왜 눈이 아파, 근데? EMF 측정. 자, 상당히 높아요, 지금. 자, 지금 정면을 비치고 있는데, 저 정면 끝에는 온도가 달라요. 보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게 유독 춥네. 온도가 낮네. 영하 4.2도, 4. 일단은 이제 고스톱을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속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 여기서 죽었어요? 머무르다.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럼 혹시 제가 천도해드리면은 가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천도 전문가. 공포. 무섭다고? 왜 무서워? 지금 선생님 얼굴이 더 무서워요. 지금 진짜로. 바라보다. 피곤한. 위험한. 됐어. 대화가 안 되는구나. 거기 장소로 가요. 1층. 차라리 거기서 뭔가 끌어내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1층에 있는 아줌마 잡고 끌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협조적인 분한테 차라리 부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분위기만 으스스할 뿐 협조적이지가 않아.
당신의 앞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도와줄 건 없나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교살.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안녕. 안녕? 집에 가라고? 자, 담배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피해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아. 아, 후회하지 않죠. 일단 말씀해보세요. 뭐 그 대신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집을 원한다,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차를 원한다 이러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지. 예. 네. 고맙지만 사양할게. 담배면 되나 보네. 약 먹고. 아, 약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층에 있는 그 불 탄 곳은 범인 얼굴 보셨어요?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지? 카메라. 아, 카메라 하지 말라고? 이쪽을 비칠게요. 됐지? 노력하고 있어. 녹음을 중지하십시오, 삼촌. 어? 삼촌이라 하지 마세요. 나는 떠난다. 저기요, 그럼 수능 한 번만 찍고 가주세요. 제가 담배 드렸으니까 선생님 스노우 한 번만 지켜주고 가시면은 완전 감사 땡큐. 다가가겠습니다 선생님. 다가갑니다. 설마 그냥 떠났으면은 진짜 사람 아닙니다. 필요껏 다 피고 간다는 거는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귀신이 할 짓이지. 자, EMF 측정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났다고 했으니까 떠나긴 뭘 떠나. 가까이 있구만. 겁나 게이지 만땅이네. 안되겠다. 16 로봇을 꺼내야겠다. 출동하라.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네! 가을로 찾아. 두려움에 떨어라. 살덩이를 제거하라. 고스트가 있는 곳으로 고. 가라. 가라고. 듣고 있냐? 가라고. 좋았어. 거기야? 야, 집에 퇴근하냐? 퇴근? 뭐야? 그럼 누가 발로 차는 것처럼 자빠진 아까부터 계속. 저 로봇이 쪽쪽에 간 이유가 있을 것이야. 분명히 봐봐라. 자, 녹죠. 쪽쪽에 가서도 똑같이 녹게 나와야 돼. 만약에 녹게 안 나오고 이게 정상 범위로 나온다. 저 개자식은 퇴근이요. 왠지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넘어질 건덕지기가 전혀 없는데 개자식 뭐 혼자 넘어지고 있어. 기다려. 퇴근이면 난 죽었어. 역시 봐준다. 네. 야, 귀신 찾아가. 고스트 고고싱. 간다. 찾아 찾아. 귀신한테 가라. 계속 멈추지. 저기 뭐가 있나? 야, 귀신 찾으라고. 거기서 놀지 말고. 소풍 왔냐? 귀신 고스트 찾으라고. 네. 뭐라? 안 듣기나 봐. 뭐라는데? 저기다. 아까부터 저 지점에 뭐가 있나 보다.
아까랑 똑같은 지점이 또 그랬거든. 저 지점에 뭐가 있어? 로봇이 떨어졌던데 저기 한번 대보겠습니다. 잘 사세요, 선생님. 근데 약간 10년부터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지점에 가가지고 계속 떨어진 거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러진 않나 보네. 그치?